자, 우리 아기는 헬 엄마랑 어떤 상다? 저도 집에서 너무 짐승성을 봐서 너무 아파. 네 짐승성은 뭐야, 아가? 어떤 거 봤는지 들어보자. 오빠가 오빠가. 아빠를 때리고 아빠를 때리고. 약육 강식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아무리 약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오빠만의 잘못이 아니다? 아빠가 오빠 때렸지, 어렸을 때. 그렇지. 자식이 짐승이요? 아무리 약자래도. 약자의 맹점은 뭐냐면, 자기가 약자라고 느끼는 그 짐승은요, 자기보다 약자한테는 그렇게 냉정해. 그거 불쌍해서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오빠도 이제 그때는 약자라 맞았어. 그러니까 크니까 이제 내가 강자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힘이 세졌어. 너도 맞아봐. 나를 약자 취급하고 그렇게 무시했지. 또 때린 거야. 그럼 아버지 잘못이냐? 아버지는 또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거든. 이게 짐승성의 수치가 몇 면이 이루어져 내려와. 응? 그래서 약자가, 짐승성 수치 약자가 강자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력 진압하고 사람을 수치 주고 마음의 존재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 육신의 힘만 세면 나는 강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짐승성의 수치는. 마음의 존재는 아픔을 느끼니까. 아, 그렇게 하지 않거든. 수치 주거나 아프게 할때 되게 아프면서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또 그거 보면서 네 짐승성 수치는 어떻게 반응해?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고 이렇게 짐승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이 다 수치스럽고 나도 그 짐승의 일원이야. 짐승이지 이게 개돼지지 인간이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그치?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가 네가 그걸 보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건 네가 인간이기 때문이야. 네가 만약에 개라 봐, 그치? 개면은 그렇게 하고 말고 이러는데 네가 인간이니까 아직도 살아 있는 거야. 그래도 마음이. 그러니까 수치스러워. 저렇게 짐승처럼 어떻게 오빠가 아빠를 때릴 수 있고 사람을 때려 이렇게 느끼는 건 네가 아직도 그래도 인간 마음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짐승성의 수치를 보면서 올라오는 그 아픔, 그게 버림받고 버리고 하는 짐승. 성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네가 이해 안 해주고 수치스럽다고 버리는 거야. 그렇게 집착 쓰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으로 안 들어가 주는 거지, 우리에게. 버림받은 아픔으로. 마음 버리고. 짐승성의 수치도 집착 살기도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너 수치만 주고 있잖아, 그렇지? 이해 안 해주지. 그 아픔을.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에게. 자, 아픔으로 들어가 보자. 고집 얼마나 올라오나 보자, 우리 애기. 어떤 마음을 나와? 너무 아프고 무서워요. 자, 두려움 올라오니까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아프고 싫어요. 버리고 있어, 그치? 미워하고 있어, 두려움을. 그래서 네가 미움이 된 거야. 두려움이 네가 아니라고 버리고 있지? 몸뚱이 붙잡고. 두려움은 나쁜 거라고.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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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무서워요. 짐승 같은. 내 수치 보는 것이 내 수치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수치를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노래 좀 질러요. 오빠와 아빠의 수치를 오빠와 아빠의 수치를 내 수치라고 내 수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오빠와 아빠의 수치가 오빠와 아빠의 수치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미워하며 미워하며 고집부리고 고집부리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마음의 존재로, 마음의 존재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육체가 나라고 육체가 나라고 육체만 붙들고 육체만 붙들고
수치와 두려움 다 버리고 수치와 두려움 다 버리고 미움 쓰며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아픔 보지 않으려고 미움 쓰는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나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향이야, 봐라. 네 팔이 지금 뻣뻣한 게 안 돌아가지, 그치? 너 알아, 그거? 고집 부리고 있어, 몸이. 그냥 너 두려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두려움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러지? 막 고집 부리면서 미움 쓰 두려움이 내가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 수치도 그치? 아빠와 오빠의 수치를 보면서 너라고 인정이 안 되지? 인정이 안 되고 어우 저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것들, 저 짐승 같은 것들 미워하고 있지, 그치? 그게 뭐냐면 고집이야. 마음을 자기라고 인정 안 해주는 거. 모든 마음이 난데 아빠 와 오빠의 수치가 난데 그게 두렵다고. 또 두려움도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모든 마음 싹 버렸어. 사랑받고 싶어서, 그치? 나쁘다고, 분별하고. 그리고 몸뚱이만 너라고. 그러니까 이 봐봐, 팔이. 아가, 이게 팔이 너 이상한지 모르구나. 일어나봐, 우리 애기. 얘가 지금 이상한지 몰라. 자, 엄마 팔 돌려봐. 어때, 이제 알겠어? 어떻게 틀려? 저는 계속 두두둑거려요. 두두둑거려. 거기가 경락이, 여기가 싹 다 막혔어요. 신장부터. 여기가. 그러니까 그게 막 거기가 막 열어지는 거야. 경락이 열어지는데 엘엄마 느낄 때는 여기가 막 힘을 막 이렇게 주면서. 근데 엘엄마 팔은 그냥 막 들어가잖아. 그래야 되는겨. 아가 부드럽게. 다시 무릎 꿇어. 더 열어야 되겠어. 우리 애기 이게 세션 10번은 받아야 돼, 이거. 아우 아파라. 자, 또 무슨 노래 하면 아플까, 우리 애기가? 아픔으로 들어갈까? 아픔은 느껴져? 네. 그렇지. 그 아픔 보는 두려움도 느껴져? 수치 주는 것도 느껴지지? 거부하고 두려움하고 아픔 거부하는 것도 느껴지지? 봐봐, 고집 부리니까 이렇게 팔이 막. 아우, 어떡해. 진짜 두두두두거려. 종이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와, 이 녀석아. 응? 어떡해, 이게. 동백 아가씨. 이야기 속에 동백 아가씨 있네. 조상의 한이구나. 동백 아가씨. 버림받은 여자가 있어. 버림받은 그 여자 아픔을 네가 너라고 인정 안 하니까 맨날 그렇게 서러운 거야. 그 여자만 올라오면 서러워. 너 맨날 울지? 네. 아유, 그 여자야. 엄마 눈 봐.
버림받은 아픔이 버림받은 아픔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버림받은 아픔을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스는 열등이 아픔이 열등이 아픔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 아가 니가 나이 몇 살이지 향이가? 23살. 23살인데 있잖아. 한 63살 같아. 우리 아기 눈이. 아우, 버림받은 아픈 여자의 한이. 정말 얼마나 조상들이 버림받은 아픈 여자 이해를 안 해줬어. 응? 너도 느끼지? 그치? 이상하지? 너무 한스러워. 사랑 못 받고 버림받아서. 이상해.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해주네. 그래갖고 네가 버림받은 걸 못 받아들이고 미움 쓰고, 그치? 집착이 엄청나. 응?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져!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으로 계속 붙들고 있지, 그치? 응. 아우, 어떡해. 계속 기다려. 얘가 먼저 연락하겠지. 동백 아가씨야, 그치? 맞아요. 아우, 어떡해. 아우, 나 미치겠다. 그게 63살짜리가 하는 짓이야. 요새 아가들은 어떡해. 헤어져! 내일 바로 다른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는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겠지. 아우, 야, 진짜. 집착이. 그게 너무 아파서 이해를 인정을 못한 거야. 아프니까, 우리 애기가. 자, 마지막으로 춤을 한번 틀어주세요. 이야기는 이게 어깨, 여기가 너무 굳어서. 야, 이 녀석아, 넌 엄마한테 세션 한 10번은 더 받아야 돼. 이게 뭐야, 이게? 그리움이, 우리 애기가. 아가, 그리움의 노래 엄마가 노래 올리는 거 많이 들어. 네. 자, 지금 어떤 마음 올라와? 두려움 수치 올라오지? 네. 계속 올라와, 지금. 아, 네. 그러나 다시 나를 두고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기다린 내 사랑 자 이제 일어나봐 노래 조금만 크게 들어주세요
엄마 여기 잡아. 자, 편해졌지 아가? 자, 아빠와 오빠의 수치가 나라고 인정할 용기가 좀 생겼어? 생겼지? 네. 아빠, 오빠가 왜 그런지 지금 부터 설명할 거야. 여기 앉아봐. 사랑이 아닌 짐승의 수치는 절대 지는 걸 못해요. 자기 주장을 안 꺾어. 그러면 오빠와 아빠가 왜 그렇게 충돌하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꺾어야 되지, 아들이. 근데 오빠가 안 꺾었을 거야. 그치? 져주질 않아. 이겨야 돼, 짐승은. 어?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걸 못해. 사랑은, 여러분, 사랑해서 져주는 거야. 난 솔직히 얘기해서 다 꺾어줄 수 있어, 내가. 진짜. 근데 여러분 짐승 수치 죽이려고 어쩔 수 없이 꺾는데 여러분 중에 헤라 엄마한테 꺾는 아기는 그 아기가 사실 약해서 꺾겠어? 그렇잖아요. 아이 싫어. 여기만 수행터요. 나 딴 데 갈게요. 이러면 그만이야. 헤라 엄마 사랑해서 꺾어주는 거야. 사랑 없이는 못 꺾어, 짐승이. 짐승은 유일하게 꺾을 수 있어. 자기 목을 내놓고 죽어. 꺾을 때 죽어, 애구가. 언제? 사랑할 때. 근데 아버지가 딱 꺾으려고 할 때, 아들이 딱 내 아버지하고 할 때 알아. 아, 얘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 꺾어주는구나, 내 아들이. 근데 안 해주네. 안 꺾어줘. 절대 지는 거 싫으니까. 짐승이니까. 수치 떠느냐고. 그러니까 져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지. 이겨먹어야 돼. 아버지가 이때 아들을 사랑하면 꺾어주면 돼. 그치? 근데 아버지도 짐승이야. 내가 우리 아기들하고 둘이만 살면 난 얼마든지 꺾어주고 살아. 지금 가리키려고 할 수 없이 꺾는 거야. 여러분이 이겨서 내가 무슨 뭐가 나와. 그걸 꺾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꺾어서 죽이는데. 아버지도 안 꺾어, 아들한테. 꺾어주면 언젠가는 아들이 알아주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둘이 서로 안 꺾는 거야. 근데 너를 봐. 너도 절대 지는 거 못 참지. 고집부리고, 그치?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잖아.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너도. 막 미움 쓰면서, 그치? 내 아빠.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치? 엄마한테도 그렇고. 막 미움 쓰잖아. 그게 짐승 수치야, 그렇게 미움 쓰고. 막 혼내키면,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잘할게요. 이래 귀여운데. 엄마는 아빠는 왜 나한테만 그래 막 이러면서 네가 왜 나 못생겼다 아빠가 너한테 못생겼다 뚱뚱하다 하면 귀여워서 그런 거거든 그럼 네가 아픔으로 딱 들어가서 맞아요 아빠 나 뚱뚱하고 못생겨서 어떡해 서러워요 아파요 그러면 아빠가 미안해서 에이 아빠 농담해 이럴 텐데 네가 아빠는 응, 아빠가 이렇게 났지 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대든단 말이야 네가 그게 짐승성 수치야 받아들이고 이렇게 꺾어주지 못하는 알아들어? 아가. 사랑이 차면 그 고집이 내려가. 네 팔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고집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 예를 들어 무례한 사람이 너를 보고 너는 정말 뚱뚱하고 못생겼어. 라든가 너는 머리가 나빠. 뭐 나쁜 얘기를 했어. 너를. 그럴 때 팔을 하는 애고가 누구야? 고집이야. 그냥 아픔 딱 느끼면서 저도 알아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 때문에
피해 입었고 수치스럽다면 미안합니다. 딱 이렇게 아픔 느끼고 해주면 상대가 수치를 받는 거야. 수치 떤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같이 수치 떨어. 너는 예쁘니? 너는 머리 좋아? 막 이러면서 같이 수치해고 가. 그게 짐승의 수치야. 아픔 안 느끼고 꺾지 않은데. 알겠니 아가? 그때 교양 없는 사람이 되고 무게감도 없고 날뛰는 애고가 되고 어린아이 같은 의식이죠. 그래서 그거 같은 거야. 아, 뭐 아빠가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이게 수치가 아니라 꺾지 못하는 그 짐승성의 수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수치 떠는 상황을 발생시킨 거고, 그게 너희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온 가족이 그렇게 절대 이해 안 해주고 남의 마음 꺾어주지 져주는 게 이해해 주는 거거든.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좀 받아들여 주는데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는 짐승의 수치가 공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알겠어 아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너 아빠랑 오빠 사랑해 안 해? 응, 사랑하지. 우리 애기 사랑하는 건 그들의 수치가 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 줄 때 사랑인 거지, 그치? 같이 수치 당해 줄 수 있어야 돼. 누가 돌 던지면, 그치?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니네 아빠랑 오빠는 왜 그래? 그 짐승처럼 어? 이래도 네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랑 오빠가 아파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보호하고. 그 수치가 너라고 인정할 때 그래. 그치? 창피해서 말 못하고 막 아 그거 막 거부하고 미움 쓰면 짐승의 수치지. 자 따라해봐. 영채님. 영채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짐승처럼. 짐승처럼. 몸뚱이만 나라고. 몸뚱이만 나라고. 집착하면서. 집착하면서.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수치와 두려움 다 버리고. 수치와 두려움 다 버리고. 짐승처럼. 짐승처럼. 수치 떨며 산 것을. 수치 떨며 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아픈 마음이 납니다. 아픈 마음이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아빠와 아빠와 오빠의 수치가 오빠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짐승의 수치가 짐승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영채님 영채님 수치가 나라고. 수치가 나라고. 두려움이 나라고. 두려움이 나라고. 아픔이 나라고. 아픔이 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축복하소서. 저를 축복하소서. 불쌍한 불쌍한 아빠와 오빠를. 아빠와 오빠를. 짐승성 수치의 고통에서. 짐승성 수치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됐어 아가. 이제 알겠지? 우리 애기. 절 많이 해야 돼 우리 애기. 여기 봐. 허리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거 봐. 너 아직 허리까지도 안 들어간 거야. 더 들어가서 허리 아프고 두려움 열려야 되는데 아직 수치가 인정이 안 됐으니까. 수치 인정하면 그 다음에 두려움 들어가야 되는데. 몇 번 더 세션 받고 아까 올 때 오기 전에 화려엄마한테 세션 받으러 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으면 천배를 하고 와야 돼. 그래야 이게 빙의 애고 에너지가 확 되지, 그치? 그래야 한 번에 버려지지. 언제 이거 다 버릴 수 있어. 절을 해라가 천배씩 네. 하고 네 수치와 두려움 마음을 너로 인정하는 멘트 하면서 알겠지? 네. 잘했어. 잘했어.